안녕하세요. 앱스투어입니다. 저는 엄마가 필리핀에 계시는데 최근에 엄마 만나러 마닐라를 갔다가 아름다운 해변가와 자연으로 유명한 팔라완에 놀러 갔습니다. 한국에서 팔라완까지는 예전에 직항이 잠시 있었다가 현재는 없어진 상태여서 마닐라를 거쳐서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 편에서는 마닐라에서 팔라완 가는 편을 다뤄볼 텐데요.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공항에서 국내선을 타고 엘니도까지 가야 하는데 에어 스위프트 항공이 독점을 하고 있어서 가격대가 좀 나가는 편이에요. 다행히 항공편은 매일 있고 시간대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좌석 배열은 2-2순이고 기내에서 물 한 병을 줍니다. 비행시간은 90분 정도 소요되고 정시 출발, 정시 도착이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면 내려서 이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트라이시클을 타고 시내까지 이동하는데 15분 정도 걸리고 가격은 300페소입니다. 인원이 셋이어도 300페소로 흠정해보셔도 돼요. 이렇게 해변가가 바로 보이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엘니도는 호핑 투어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저희는 짐을 풀고 메인 스트릿으로 나가보기로 했어요. 각종 식당들이 다양하게 모여있고 밤에는 칵테일 바로 변하는 식당들이 많더라고요. 걷기에는 전혀 위험하지 않고 관광객들이 대다수입니다. 저희는 지중해 음식을 먹으러 카페 아테나라는 식당에 들어갔는데 투명한 에메랄드색 바다가 보이는 식당이었습니다. 음식도 깔끔하고 특히 해산물 꼬치가 한국인 입맛에 가장 잘 맞았어요. 가격대는 한 2,700페소 정도였고 요거트 소스가 정말 취향 저격이었어요. 팔라완이 세계 각지에서 모인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여서 음식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었고 디저트로 젤라또, 조각케이크, 추러스, 할로할로 등 없는 게 없었습니다. 팔라완에서 보는 노을은 정말 아름답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